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봅니다. 목면 가왕 목소리를 찾아라.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립니다.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잘 듣고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군지를 맞춰주세요. 보기는요? 이 가수의 이름은? 이름은? 1번 천왕성. 천왕성? 네. 2번? 2번 명왕성. 어? 3번? 3번 최대성. 최대성? 오늘 이 가수가 들려질 노래는요? 천년을 빌려준다면. 박진석의 노래. 아, 그렇습니다. 이게 100년도 아니고 천년을 빌려준다면 이거 다 어떻게 쓰나. 자, 천년을 빌려준다면 이 노래 들으시면서 누군지 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불렀지 뭐야. 잘했어. 자, 천년을 빌려준다면 이 노래를 지금 부른 가수. 자, 과연 누굴까요? 직접 인사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누구십니까? 네, 대성이라고요. 네. 네.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혹시 뿅가의 주인공 최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최대성이 누구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네. 최대성은 누굽니까? 예, 잠깐 좀 짧은 시간에 네. 최대성을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홍보하자면 요즘 이제 트롯계의 권상우. 오! 진짜 이 반응이 나오네. 그러네. 진짜요? 있다 있어. 있어요? 있어 네, 있어. 네, 네. 예, 아니 이게 그냥 한 건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지금 열심히 이제 운동해서 이제 복근도 만들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MBC 청취자 여러분께서 예,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성. 네. 이름부터 어디에? 대성할 그 분위기잖아요. 흔히 또 영웅 씨는 영웅이 됐으니까 네. 자 대성이는 대성하겠습니다. 대성. 이름 따라가라. 이름 따라가라. 좀 어거지긴 한데. 아니 그래서 이름이 네. 본명은 아니실 거예요. 본명입니다. 본명이에요? 네네. 아, 그 어느 분이 지어주셨나요? 제가 이제 대성병원에서도 태어났고. 아. 네. 야, 그 되게 단순하죠? 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아. 대성이라고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태어났는데 목청이 너무 좋아서. 네. 아니, 그 울음소리도 울음소리겠지만 지금 음성도 귀가 간지러울 정도로. 그 목소리도 네. 좋아요. 예, 예. 성대 미남이라는 별칭을 또 지니고 있어. 네. 어?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성대가 잘 생겼대. 진짜? 오. 성대를 봐? 아니,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4시간 해야 볼 수 있습니다. 성대가 또 음반을 또 냈어요? 또 냈습니다. 또 이제 그 데뷔를 하고 또 냈는데 또 참 우연치 않게 미스터 토르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났어요. 이게 바로 영탁 선배님. 네. 네. 네 지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주 뭐 진이야. 정말 지금 히트곡도 있고 정말 지금 최고 잘 나가시는 예, 예. 영탁 선배님께서 야 너한테 딱 맞는 곡이 있어. 뭐야 뭐야. 그게 바로 혹시라는 혹시. 노래입니다. 원래 이제 본인 앨범에 직접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자기한테 할 거를 저한테 내주더라고요. 야, 아끼는 동생이네요. 심지어 곡비도 그 안 받고. 네, 편곡만 따로 하고. 네. 그러면 혹시 한번 들어 혹시 영탁이 우리 너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노래다. 그래서 최대성한테 최대한 주고 싶은 노래다. 그러니까 받은 노래. 네. 자, 이게 맞춤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혹시 이 노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청해 듣죠. 하와이에 오셨다는 마음으로 샤라 혹시 내 마음을 알까요 말로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감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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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춰도 그 새어나오는 마음을 혹시 내 사랑을 알까요 처음 느껴보는 사랑을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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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도 매일매일 들켜버리죠 1, 2, 3, 4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이면 대성이 이름 크게 불러줘요 변치 않는 사랑만을 드리겠어요 나를 위해 한번 웃어줘요 그렇게 혹시 내 마음을 안다면 그저 나의 손을 잡아요 영원히 그대만 사랑하고 사랑할게요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이면 대성이 이름 크게 불러줘요 변치 않는 사람만
있어요. 나를 위해 한번 웃어줘요. 그렇게 그렇게 혹시 내 마음을 안다면 그저 나의 손을 잡아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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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만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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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만 사랑하고 사랑할게요. 오! 와우! 브라보! 쭉쭉 내뿜는 거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어때요? 좀 밝고 최대성. 좋지 않아요? 좋아요. 예. 혹시 내 마음을 알까요? 왜 그런 느낌은 누구나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나는 너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혹시 예. 좀 이렇게 그러면 수월하잖아요. 제 마음을 알면 그렇죠. 근데 모르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나중에 좀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예. 좀 하게 되고 아주 매력 있는 가사를 그러니까 가사를 제가 보면서 아, 이 형 천재 아니야? 막 작사 작곡 모두 했구나. 다 했습니다. 예. 예. 안무도 훌라춤처럼 이렇게 선보여 주셨어요. 원래 처음에 이제 이게 편곡이 됐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아 이러더니 뭐가 왔나 봐요. 이러더니 이건 하와이다. 네. 다 해서 앞에 다 하와이는 다 그런 거였구나. 네. 훌라네. 그래갖고 이게 훌라 추시는 분들도 많이 이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남자들이 불러야 되는데 이것도 이것까지 해야 되나? 아니 이거는 네 최대성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혹시 그리고 너무나 좋은 곡입니다. 우리 영탁 선배님이 주신 곡인데 정말 사랑스러운 노래니까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네. 꼭 행복한 나날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앞으로는 좀 웃는 일만 네.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최대성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제 끝으로 이제 노래 어떤 노래? 이 노래는 이제 제 후속곡입니다. 혹시 뿅가? 뿅가? 아마 귀에서 노래? 계속 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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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맴도실 거예요. 자다가도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또 간단한 안무가 있는데 이렇게 네. 뿅가 뿅가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네. 네. 눈으로 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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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굴리는구나. 네. 그런 네. 느낌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제 나이에서 하기에는 좀 쑥스러운 면은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다 합니다. 그래요. 자 목면 가왕 목소리를 찾으라의 주인공 최대성 씨였습니다. 뿅가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프로 사람뿐 누가 봐도 섹시한 눈빛 깔끔한 헤어스타일 명품 향수 살짝 뿌리고 오늘도 난 대전에 왔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매력 덩어리 오빠 맘에 빠져들어봐 질문은 없는 거야 나에게 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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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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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의 마음 정이가 멋진 걸 잘 알잖아 난 프로 사람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매력 덩어리 오빠 마음에 빠져들어봐 질문은 없는 거야
사랑꾼